타임 레드 카펫. 무대 경험만 36년 한국 뮤지컬계 국가대표가 떴습니다. 카리스마 뿜뿜하면서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연륜 넘치면서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뮤지컬계 리빙 레전드, 클래스가 남다른 배우 최정은 씨, 어서 오세요. 와,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로 저를 엮여주셔가지고 수식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인데, 제가 또 이렇게 어쨌든 잠시나마 이 DJ의 본분인 이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마주보고 앉았다는 게, 제가 마치 인터뷰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막 이상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우리 보이는 라디오니까 우리 파워템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대절 부탁드립니다. 네, 호파타. 아, 저도 계속 지켜봤어요. 지난번 우리 시카고 배우들 나왔을 때도 한이랑 선아한테 대하는 모습,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어땠는지 계속 얘기해줬고, 오늘 제가 나오게 되면서 막 소풍 온 것처럼 떨리고, 그리고 아, 정말 제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배우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사랑받고 그런 곳에 또 제가 초대받았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 너무 세상에. 사랑해요. 12시부터 2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동안. 어머나. 아니 진짜 네. 아,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영래 씨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정우 선배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블랙 화이트네. 그러니까요. 모자도 아니, 그렇고.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겠지만, 우리 또 최정우 선배님께서 위에 딱 상의를 블랙으로 딱, 그리고 소매는 이 화이트 포인트를 딱 주셨는데, 이 영래님이 호이랑 게스트분들 텔레파시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블랙으로 통합, 역시 절친이네요 하셨어요. 찌찌뽕 맞습니다. 우리 박지혜님께서 요즘 제 알고리즘을 지배한 최정원님 오시는 거 맞나요? 레전드 최정원님의 라이브라니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네. 야,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계속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왜 아니겠어요. 정말. 157 하나님께서 보통 점심을 밖에서 먹는데 우리 부서 팀장님이 최정원님의 대왕 찐팬이라서 오늘은 중국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팀장님이 기분 좋다고 개인 카드로 계산해 주셨어요. 소리 질러. 예! 콩국수, 탕수육, 양장피 다 시켰어요 하셨습니다. 와, 직원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니까. 아니 근데 와, 사실 밖에서 식사를 원래 하시는 건데 오늘 최정원님 나오신다고 와. 팀장님이 그렇게 쏘신 거예요? 팀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9047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정원님 안 그래도 티켓팅 하기 힘든데 라디오에 자꾸 나오시면 오늘 또 소문나잖아요. 저는 어쩌라고요. 티켓팅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만남이라 용서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순간 너무 기다렸고요. 그리고 저희 시카고가 잘 되는 이유도 우리 호영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카고 세상에. 항상 응원해주고. 아니 사실은 뭐 우리 최정원 배우님이 나오시는 공연은 정말 티켓 구하기가 원래 하늘의 별따기인데 일명 소위 요즘 말로 이제 피켓팅이라고 해서 막 치열하게 해서 티켓을 진짜 얻어내시는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 네. 분발하시길 바라겠어요. 테일러 킴님께서 최정원 배우님께서 호디를 끌어올려 주신 덕분에 호디가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 나올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호이 어떤 후배였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머. 그리고 너무너무 빛나서 제가 늘 따뜻한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그런 배우고요. 그 사실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나.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절친이라는 게 저는 아유.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아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왜냐면 정말 이제 뭐 이제 그 방송에서 매체에서 보여지는 우리 최정원 배우님만의 어떤 아우라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너무 밝고 너무 항상 긍정적이고 해피 바이러스고. 그럼 예를 들면 대중들 중에 누군가는 어머 방송에 나와서니까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 뭐 제가 뭐 보증도 하고 뭐 많은 배우들이 뭐 보증하겠지만 그냥 일상 모습 자체가 그냥 해피 바이러스고 저는 누구한테 최정원 선배님이 싫은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호영아 너는 진짜 빛나는 아이야. 선아야 너는 정말 노래 너무 잘해. 막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칭찬과 근데 그게 감사가 배어 있는 사람. 또 마음에 없으면 하진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을 비판하진 않지만 그렇지. 안 좋은 거를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 않은 걸 과장되게 얘기하는 하진 것도 않는다. 없어. 네. 와. 그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당장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혹시 나중에 내가 그때 호영이한테 얘기 못했어. 어머. 그때 우리 아까 중국 음식 쏘신 분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 어머, 어머. 이렇게 될까봐 어머.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진 과장되게 하진 않는다. 하지만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의 저게 굉장히 불쾌해. 하지만 그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굳이. 왜냐하면 훗날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나. 그거는 그래요. 또 내가 이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칭찬과 지금 느끼는 이 행복감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주자. 너무 대단하세요. 네. 어머나. 이 네. 와중에 이게 또 증인분이 나타났어요. 간증합니다. 3829님께서 저 2007년도 시카고 공연 당시 앙상블로 공연을 했었는데 최정원 선배님이 어찌나 잘 대해주셨는지 그 따뜻함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으로 늘 뮤지컬이라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근데 갑자기 이걸 내가 이렇게 뭉클하지? 어머 세상에 진짜 이게 사실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작품에 주연 배우와 조연과 앙상블들 이렇게 네. 댄서 다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모든 그 함께하는 공연 배우들을 다 아우르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억들로 같이 함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너무. 그죠?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어머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셔서 나도 갑자기 순간 뭉클했어.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나. 그렇구나.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네, 안 하고 있다니까. 어디서든 분명히 사랑받고 있을 친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선정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최정원님, 시카고 초연 때 저 고1 학생이었던 제가 지금 애 둘 엄마가 됐어요. 최정원님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무대에서 빛이 나고 더 멋있으시네요. 그날 공연 때 교복 입은 학생도 오늘은 함께 하자고 맨 앞줄 정중앙에 앉아있는 저 보시며 말씀해 주셨던 것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야 세상에 그때 당시 때 고1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둘의 어머니가 되셨대요.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네. 심지어는 시카고라는 공연을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공연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쭉 연이어오면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그분들의 인생도 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무대의 그 역할로서 남아있잖아. 그렇죠. 지금 특히 시카고는 시카고라는 작품만 24년 동안 하고 있고 벨마켈리로 17년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공연을 본 이렇게 학생이었던 그렇죠. 분이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만큼 달라진 또 모습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 대사인데 이번 시즌은 제가 벨마를 대사를 보면서 내가 딱 지금 이 나이에 벨마를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조석근님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시카고의 존재 이유가 최정원이라고 하던데 정원님은 이런 기사를 볼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뿌듯하신가요? 하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쵸, 예,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그럼요, 중요한 진짜. 게 이게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줄 때잖아요. 당연하죠. 네, 항상 시카고 이제 공연 제작하는 신시 컴퍼니에서도 저희 내년에 시카고 올라갑니다. 라고 이 말 전해줄 때 1년 전이지만 그걸 제가 막 또 설렘을 갖고 기다리게 되고 또 맞아요. 몸을 또 준비하게 되고 그렇지. 이 시카고 때문에 제가 진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몸매를 만들려고 했던 건 한 번도 없고요. 네. 사실은 이 스트레칭이나 계속 웜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1년, 2년 뒤에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다리 킥도 있고 턴도 그렇죠, 있고 맞죠. 덤블링도 있고 얼마나 많은 댄스가 있어서 그렇죠. 계속 시카고를 생각하며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럼 거예요. 그럼 이 체력적인 관리가 너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수영도 하고 이제 만보 요즘 걷기 하고 요즘에 천국의 계단에 빠져 있습니다. 계단. 계단 오르고. 네.
야, 대단하세요. 근데 몸도 건강해지고 진짜 더불어 그렇죠, 행복하게 맞아요. 몸매도 정말. 예뻐져서 맞아. 그리고 무대에서 몸이 가벼우니까 날아갈 것 같고 그럼 태가 또 달라지고 네. 맞습니다. 영마켈리님이 저도 몇 년 전 최정원님의 시카고를 보고 저런 연기가 가능하다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뮤지컬 배우 하시려고 태어나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 최정원님이 처음 뮤지컬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 네.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면 평생 일을 안 하고 산대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누구 앞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근데 이런 일을 지금 하면서 늘 행복하고 매일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건 제 친정 엄마 엄마 앞에서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네 어머니 앞에서 엄마 앞에서 어머머머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야. 네. 그 당시 유명했던 가수들의 모창을 하거나 어머나, 그 연예인들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엄마를 늘 그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었던 엄마 웃음소리가 어머나. 저는 맨날 그 초등학교 가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준비하던 거예요. 밤에 웬일이야? 내일은 그 저기 윤신혜 씨 거 연습해야지. 거친 봐도 말하는 걸 난 모르겠나 막 야. 이렇게 어렸을 때 하고 또 막 이미자 선생님 거 헤일 수 없이 스무린 밤을 이거 다 유치원 때 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역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검색창에 타고났다라고 치면 최정원 씨 얼굴 뜰 거예요. 야 진짜 예, 타고난 거 맞습니다. 전혀 자연산 얼굴에 타고난 그대로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참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걸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입문한 계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저만 하더라도 아 저는요 대학생 때 제 친구를 따라서 뮤지컬 멘토 오디션장을 갔어요. 정말 그 프로페셔널 그 무대에 선 어떤 그 얘기를 할 텐데 뮤지컬 입문 계기에 대한 답변이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날 우리 엄마한테 보여줬던 나의 어떤 무대 그거라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와 정말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하냐고.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너무 말씀을 아니에요 정말. 와 이거는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건 이게 저도 일이라는 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네.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있고 뭐 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막 재고 따지고 막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저는 사실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는 건 그게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제가 야 이거는 내가 왜 책을 내냐 지금 이거는 연재로 책을 계속 내야 되시는 분인데 이거는 진짜 명언 하나 나왔어. 내가 지금 받아 적었어. 야 나는 지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어요. 우와 저 사실 오늘 아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인데 아니에요. 우리 결이 똑같구먼. 아니야 왜냐면 저도 오늘 사실은 날씨도 막 이렇고 킹키부츠 연습 가야 되는 거에 내가 아우 연습하러 또 가야 되네 아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반성하게 됩니다. 야 웬일이에요. 우리 동지선님께서 네.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와서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께서 네. 정원 언니 목소리 나오자마자 라디오 음량 볼륨을 키워주셨어요. 오늘 올댓재즈 혹시 불러주시나요? 당연하죠. 물어보셨는데 당연하죠. 올댓재즈 부르기 위해서 나시를 바꿨습니다. 지금 올댓재즈 부르시려고 의상을 겉옷을 싹 벗으시고 민소매 차림으로 싹 야 저 구릿빛 피부에 저 근육질 몸매 정말 여러분들 와 우리 최정원 벨마 켈리가 라이브로 부릅니다. 네. All That Jazz.
즐겨봐 애널다 체즈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애널다 체즈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N.O.T.E. 재즈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슈즈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브루스 불겠지 And all that jazz 껴안고 밤새며 춤추자 걱정은 하지마 진통제 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흔들며 즐겨봐 And all that jazz 아니 여러분들 지금 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실 라디오에 나와서요 아무리 보는 라디오여도 있잖아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부르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되려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카메라를 딱 응시하면서 부르시는 게 정말 그냥 그 객석에서 그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모습과 너무 똑같았어요. 아우 너무 행복해요. 와 정말 노래만 부르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웬일이야. 아, 너무 행복해요. 아니 우리 진짜 최정원 선배님이 올댓 재즈 라이브로 들으셨는데 지금 반응들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도수진님께서 이 언니 왜 이렇게 멋진 거야. 고맙습니다. 수진 씨. 진짜 전소영님 올댓 재즈를 이 시간에 1위 곡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았습니다. 아. 양태영님. 어머, 진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네요. 아, 정말 호영 씨 팬이 엄청 많네. 아니에요. 최정원 씨 때문에 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지금 보고 계신 거고. 양태영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미용실 머리하러 왔는데 장님이 크게 들어주셔서 장님은 원장님이죠. 원장님이야. 네. 머리하는 손님들 디자이너분들 모두 정재하고 보라의 시선 고정했어요. 머리 와. 예쁘게 하세요. 오늘 머리는 최고의 헤어스타일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나 503호님이 저 너무 송구스러워서 서서 듣는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카고 티켓 광탈했어요. 이렇게라도 뵈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티켓팅에 실패를 했는데 아, 진짜 이럴 너무 때 지금 위로받고 계신다고. 광화문 정도 광화문 같은 데서 한번 한 30분짜리 뮤지컬 그 시카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게릴라 좋겠어요. 콘서트 같은 거 무료로 야. 아, 나는 하고 싶어요. 세상 아니 물론 정원 선배님 하고 싶겠죠. 하지만 제작사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무료라서. 어차피 표는 다 팔렸으면 한번 하면 안 될까? 글쎄. 그럴 때 내가 또 저기 MC 보러 가면 딱 좋은데.
못하다. 어머, 김옥시님이 지금 뭐라고 네. 하셨습니까? 무대를 정말 즐기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더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통했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아 정말 우리 호영 씨가 뭘 시키면 다 할 수 있고요. 어머. 그리고 지금 이 라디오 여기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떠냐면 진짜 진짜 웜하고 따뜻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보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눈이 더 깊어 보여?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많은 촉촉하고. 많은 일 있었잖아요. 뭐 시카고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또 공연도 삶을. 또 다른 공연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얘기해야 되고. 그 얘기해야 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머. 아비오 아비오님이 최정원 배우님 딸 유아양이 엄마 앞에서 올댓 재즈를 부르는 걸 보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재능은 되물림되고 숨길 수 없구나 싶어서요. 유아양 태어날 때 막 감동하며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예쁘게 잘 컸더라고요. 멍석 깔아드릴 테니 딸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셨어요. 김호영 씨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흔들 그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저는 정말 아, 매일 운동할 때마다 유아의 노래를 듣거든요. 네. 가사를 정말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진짜 웬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연하고 있는 하데스타운의 그 모든 음악을 한 명의 싱어송라이터 여자 가수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유아가 그런 작품을 만들 거라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제가 공연을 아직 유아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유아가 쓴 글들이 아 그냥 너 왜 그랬어 저랬어가 아니라 굉장히 약간 마법의 성 같은 어머. 세상을 좀 밝게 만드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곡,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멜로디도 본인이 하고 편곡도 본인이 하고 가사도 쓰지만 네. 그 가사들을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작품도 만들 수 있겠다 창작할 수 있겠다 대단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최정원 씨의 이제 따님이 유아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또 가수 겸 또 작곡가고 계세요.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이제 말씀 싱어송라이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저랑 또 만난 적도 맞아요. 있고요. 정말 외모도 그렇고 이 재능이 정말 우리 최정원 씨와 너무 완전 판박을 닮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유아 씨가 사실 음원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여건이 되면 같이 모시고 싶었는데 다른 스케줄링 해서 못 모셨습니다. 그럼 우리 유아 씨의 우린 다시 입을 맞추게 될 테니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파워타임 레드카펫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 우리가 네. 마지막 곡으로 싱어송라이터 유하의 네. 노래 우린 다시 입을 맞추게 될 테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공중파에서 너무...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울컥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작곡한 날 제가 기억나거든요. 아, 그래요? 갑자기 이제 저랑 저녁을 먹고 우리 동네 만강이라는 곳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산책하고 와서 엄마 나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뭔가 써야겠다. 그러고서는 이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 막 듣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너를 새긴 다음에 다시 그려서 저 별이 그거를 이뤄줄 때까지 너랑 다시 입 맞추는 날을 기다릴 거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엄청 시적이에요. 네. 되게. 그래서 제 요즘 최애곡입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야. 띵똥님께서 엄마가 응원하고 믿어주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보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지수님이 유아님 노래 제 프로필 뮤직이에요. 오! 발매하실 때마다 반복 재생으로 매일 들어야 하셨습니다. 지수님 응원합니다. 야, 이미 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엄마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음색이 너무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벨만 심은데 벨만 안다고 지금 아, 많은 분들이 유아 씨를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요즘에 작품을 시카고 말고 네. 또 하데스타운이란 뮤지컬을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 야, 여기서 이제 헤르메스 네. 역할 맡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헤르메스가 이제 맡으신 역할인데 이게 또 이색적인 게 이게 지금 젠더리스로서 원래 그 지난번에 하데스타운에서는 남자가 맡았던 네. 역할인데 이번 시즌에는 최정원 씨가 들어오면서 남녀 같이 캐스팅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역할입니까? 헤르메스는 이 작품에서는 조금 그 오르페우스에게 지하세계로 가는 길도 안내하고 그리고 이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레이션을 해주면서 중립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뮤지의 아들이었던 오르페우스의 그 노래가 너무 좋고 이 아이가 김호영 씨처럼 세상을 밝게 만드는 아이라서 내 날개 아래 걷었다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아 진짜 제 아이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 키웠다면 3살 때부터 그 아이를 키운 거죠. 네. 밥도 먹이고 그 아이에게 노래도 제가 불러줬고 불러주고. 그 아이가 노래를 잘할 수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건 저 때문인 거죠. 야,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지금 제 딸아이를 보듯이 너는 언젠가 정말 멋진 그리고 세상을 빛나게 할 나보다도 더 큰 신이 될 거야 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헤르메스를 표현하고 있고요. 매번 달라지는 오르페우스가 세 명의 오르페우스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조형균, 박강현, 그리고 김민서. 이 또 달라지는 오르페우스 때문에 제가 무대에서 또 다른 헤르메스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좋고 이 연출을 한 박소연 연출이 너무너무 천재 연출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작품의 헤르메스는 어떤 것도 정해주지 않았어. 언니가 오늘은 관객들에게 나는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겪은 루프로서 알고 있다라는 걸 관객한테 표현해주면 된다. 처음 겪은 것처럼 모른 척을 해도 되고 이 대사를 하면서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아무것도 노트 안 해주고 열려있다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무대에서 표현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상대에 그렇죠. 따라 오늘 내 기분에 따라 똑같은 대사인데도 화가 날 수도 있고 되게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 모든 걸 매일 제가 라이브로 정말 간혹 이건 지금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열려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공연을 보신 분들이 어제는 왜 화를 내시더니 오늘은 또 되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척하면서 오르페우스에게 거기 가면 무서울 수 있어라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거기가 무섭다. 난 가봤어.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서 그쵸.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해피걸님도 네. 요즘 정원님의 젠더프리 헤르메스 역으로 하데스타운 인기가 더 높아진 듯 합니다. 정원 헤르메스는 네. 따뜻하다는 평이 유독 많던데요. 남성 캐릭터로 그려지던 헤르메스를 젠더프리로 해석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네, 근데 저는 남자 여자를 좀 나눠서 내가 더 남자처럼 하고 뭐 이러 내가 여자니까 여성처럼이 아니라 그 누구도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이 오르페우스가 네. 이 작품 이 하데스타운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사랑을 잃어가는 과정을 중간에서 관객들에게 더 자세하고 그렇죠. 표현하는 방식이 전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네. 어쨌든 이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에 대한 마음을 네.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 아이를 바라볼 때도 아빠로서의 마음과 엄마로서의 마음이 사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 사랑은 같이 사랑하지만 표현은 다른 거야. 그게 좋은데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이제 남자 배우들이 접근하는 어떤 그런 느낌과 이게 이제 최정원의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어떤 아빠도 그렇죠.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럴 큰 수 사람 있고. 있잖아요. 맞아요. 엄마보다도 더 다정하고 많이 스킨십하는 아빠도 맞아요.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오로지 한 사람 이 오르페우스를 위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하신다는 그 말이 정말 대단하다고 무엇보다도 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사랑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헤르메스로서도 헤르메스도 도전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가 뭐 안 좋고 성공이 좋은 것보단 저는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 나 자신에게도 되게 필요한 작품이고 관객분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린 시도한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관객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정남숙님께서 금요일에 하데스타운을 보고 왔어요. 정원님이 연기하는 헤르메스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 누구도 배우님의 성량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네. 감동을 한번 예! 느껴보는 정말 신난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원 씨께서 하데스타운의 넘버 네. 라이브로 역시 들려주실 건데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로드 트레일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네. 곡입니다. 첫 번째 오프닝 곡이고요. 제가 아까 올드 재즈를요 이걸로 다른 헤드폰으로 들으셨구나. 네, 그런데도 제가 잘 해냈네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웬일이야. 좋은 거를 세상에 웬일이야. 나 아까 그래서 아니 어쩐지 이거 음량 조절을 계속 하시더라고. 아 되게 작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이거 웬일인가요? 웬일이야. 와. 천국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어머 진짜 웬일이야. 천국의 계단을 열심히 타더니 결국엔 천국에 도달했어. 와 자, 그럼 갈까요? 네. 최정원 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하데스타운의 Road to Hell. 와 진짜. 옛날에 특철길 하나 있었지 묻지마 언제 어딘지 지옥 가는 길 힘들던 시절 신들의 세상과 오래전 노래 들리던 오랜 얘기 우리 다시 부르리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기 계신 신들부터 소개해보도록 하죠 지옥 가는 길에 저 길이 있었어 똑같은 옷차림을 한 세노파 늘 우리 머릿속을 휘저놓는 운명의 여신들입니다 지옥 가는 길에 출길이 있었어 기차에서 내리는 여인 가방 가득 여름을 담아온 페르세포네 저 기차를 탄다면 기차를 탄다면 저기 잘 타고 끝까지 가면 햇살이 사라진 암흑 같은 곳 거기 광산에 들이지 전능한 미스터 하데스 다른 신들도 있냐고요? 오 이런 빼놓을 뻔했네 지옥으로 가는 기차역 있었어 발에 날개 달린 안내자 오늘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리고 갈 헤르메스 바로 나 누군가는 전해야 해 이야기의 끝에 대해 이번엔 다를지 몰라 지옥 가는 길 철길 위에서 슬픈 노래 슬픈 얘기 슬프디 슬프 슬픈 노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인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겨운 시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갑들 열어서 팁 준비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한 신들의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우리 코라. 자, 우리 밴드도 질 수 없죠.
노래하는 가난한 남자. 뭔가 신기한 면이 있는 아이였죠. 소개합니다.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 이제 소개할 마지막 영혼. 추운데 들어오렴. 지옥 가는 길 찾기 위해서 배고파 먹을 걸 찾는 한 소녀. 이렇게 시작된 얘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사랑 노래 아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슬픈 노래 우리 다시 부르리. 오래 노래 오래전 옛날 이야기.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부르리. 야, 세상에 난 순간 지금 어디 재즈바에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와, 정말 이게 그냥 음성으로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와,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셨겠지만 오늘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는 분들은 아마 실내 온도를 더 낮췄을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와, 우리 최정원 선배님의 목소리로. 하지만 이 곡은 우리 지금 같이 트리플하는 더블하는 우리 또 최재림 강호성님 그 음색으로 또 들으면 더 파워풀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전 남자 키를 그대로 부른 거예요. 아~ 키를 이게 다 합창이라 오늘 제가 이 음원으로 처음 노래를 한 거예요. 원래 아, 여기는 예, 라이브로 거의 다 연주를 하니까 오늘 여기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거기 이제 SN코에서 어, 선배님 이 곡으로 이제 해주십시오 이 말로 했는데 이게 좀 이게 라이브랑 박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조금밖에 못 쓰겠어요. 어머나.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이제 제 음색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 소개하는 정도인데 우리 남자 두 배우는 정말 파워풀하게 노래를 너무 잘해요. 와, 그렇죠. 아니 뭐 강홍석, 최재림 배우도 저랑 너무 친한 네, 보고 배우고, 있으면 저도 예. 예, 너무 잘 아는데 와, 이게 어쨌든 남자 키에 누면 네. 저도 처음 부를 때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야, 대단하십니다. 3024님이 네. 눈이 어쩌면 그렇게 반짝이세요? 듣는 제 눈도 반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아니 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깊고 어,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했는데 이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청취자분들도 그걸 느끼시는 겁니다. 혹시 놀이터 자주 가세요 요즘에? 요즘에 놀이터 갈 일이 없어요. 놀이터 가보면 네. 그 아이들 눈이 진짜 반짝거려. 왜냐면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놀이터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노래 부르고 저랑 얘기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뭐 중간에 이렇게 오르페우스 안 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케이. 오늘 이제 내일 저녁에 공연할 때 오르페우스 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아유, 뭐 아무도 몰랐어. 어, 그래가지고 너무 뭔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꿈인가 현실인가 하면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신현경님이요. 네. 지옥 가는 길이 너무 신나는 거 아닌가요? 와, 그리고 박지혜님께서 정말 노래하려고 태어난 분 같아요. 노래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유하님이 이분은 절대 마이크를 안 놓을 분이시다 하셨습니다. 7089님이 하데스타운을 보고 나서 현재를 즐기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느꼈는데요. 현재 최정원 배우님이 뮤지컬 말고 제일 꽂혀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셨나요? 저는 교감입니다. 요즘엔 그냥 교감. 어, 아. 동물들과도 또 어, 우리 정말 친하지만 또 친하면 만나면 더 들으려고 많이 들으려고 하는, 하고 예, 이해하려고 하고. 예전에는 어, 내 것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후배들 만나면 네. 아, 이 친구가 아, 갖고 있는 생각 또 고민 이런 걸 좀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어. 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거. 아, 네. 알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 그것도 아,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계속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교감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아, 교감할 그러시구나. 수 있는 것들. 그냥 저는 요즘에 음식을 보고서도 그게 저 제 입까지 제가 먹을 수 있게까지 오기 위해서 양배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물도 먹고 그래서 양배추를 씹으면서도 또 내 몸에 들어오면 엄청 장에도 좋아질 이 양배추가 고맙다 교감하면서 진짜 온갖 모든 감각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우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파워타임 오늘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네, 웬일이에요. 아쉬워요. 한 시간 후딱 가죠? 네. 진짜. 김춘영 님이 정원 언니 덕분에 월요병이 확 사라졌어요. 이제 월요병은 없어요. 월요일이 제일 신나는 날. 맞습니다. 김진수 님이 뭐라고 하셨죠? 정말 멋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니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저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실 겁니다. 네, 그렇죠? 벌써 대박 났어. 우리 미래로 가면 엄청 났는데요. 그럼 끝났지. 끝나 대박 났지. 와, 뭐. 너무 좋겠다. 윤정원 님이 오늘 월요 예술 무대 같았습니다. 눈 호강 귀 호강 하네요.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하셨어요. 저도 안 먹을게요. 김도영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도 최정원 씨를 너무 좋아해서 유아 씨 노래도 검색해서 듣고 있어요. 특히 우주라는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또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울컥하네요. 세상에 또 엄마시니까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늘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막 울컥울컥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선배님. 네, 너무 이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소중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직하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유화의 우주 들려드리면서 최정원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월요일도 끌어올려. 예. A dream and real imagination. Hello.